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총 4개의 콘텐츠로 구성된 존코바의 어도비 포토샵 튜토리얼 시리즈. 자, 오늘 바로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포토샵을 활용해서 정말 트렌디한 느낌, 2050년에 가도 촌스럽지 않을 그런 감각적인 포스터 디자인을 만들어 볼 겁니다. 일단 오늘 활용할 주요 기능을 조금 알려드리면요, 자, 첫 번째로는 혼합 브러쉬 도구를 활용을 해서 약간 양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을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획 기능으로 얇은 선을 가진 텍스트를 디자인을 하고, 자, 고급 개체를 또 활용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뒤틀기를 활용을 해서 텍스트를 조금 왜곡시켜 볼게요. 오늘도 역시 예제 파일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포토샵 실행하신 다음에 바로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혼합 브러쉬는요, 특정한 컬러나 패턴 같은 것들을 이제 혼합 브러쉬 도구 안에 넣어서 그걸 바탕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자, 하단에 새 레이어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도구 선택. 자, 그리고 상단에서 화살표 누르신 다음에 컬러를 뭐 아무거나 선택을 해 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핑크에 저는 이 마지막 이 컬러를 선택을 해 줄게요. 그리고 이 상단에서 하단으로 쉬프트 버튼 누른 채로 드래그. 그럼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걸 혼합 브러쉬 도구에 넣어 볼 거예요. 자, 이곳에 있는 브러쉬 도구 길게 눌러주시면 하단에 혼합 브러쉬 도구가 있습니다. 선택.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자, 하드 라운드 선택.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자, 여기 브러쉬 정리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옆에 브러쉬 설정 패널 들어오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보정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간격을 1%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보정이거든요. 자, 50% 정도로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셔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브러쉬 사이즈를요, 오른쪽 대괄호 버튼으로 한 1000까지 맞춰주시고요, Alt 버튼 누른 채로 클릭. 그러면 이렇게 그레디언트 모양이 들어와지죠. 그러면 이제 레이어 눈 꺼주시고요, 새 레이어를 하나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왼쪽 대괄호로 한 500까지 줄여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쭉. 그러면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느낌이 이렇게 생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하게. 마음에 안 들면, 자, 컨트롤 Z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나올 때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이런 입체감이 있는 디자인이 나왔죠? 그럼 이제 텍스트를 하나 입력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수평 문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요. 폰트는 여러분들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릭스 블랙산스라는 폰트를 조금 활용을 해볼게요. 이제 유료 폰트인데 여러분들은 두꺼운 폰트 아무거나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한글로 웨이브. 네, 컨트롤 엔터. 그리고 컨트롤 T. 자,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주신 다음에 엔터. 그리고 이 레이어를 이동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Alt 버튼 누른 채로 밑으로 복사. 지금 복사된 레이어, 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에 들어와지고요. 자, 여기에 있는 획을 선택. 네, 그리고 나서 크기는 2픽셀, 그리고 위치는 안쪽, 그리고 불투명도는 100으로 해주시고요. 네, 색상은 흰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자, 여기에 있는 혼합 옵션에 가신 다음에 7 불투명도를요 0%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획이 들어간 텍스트 디자인이 나오게 되죠. 이제 고급 개체 효과로 변환을 시켜줄게요. 자, 웨이브 선택해 주시고 우측 버튼, 자, 고급 개체로 변환. 그리고 웨이브 복사도 우측 버튼 고급 개체로 변환. 이렇게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그 다음 뒤틀기를 할 때 그 뒤틀기가 유지된 채로 계속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웨이브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T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 뒤틀기가 있습니다. 네, 뒤틀기 선택.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해주시면은 글자를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포스터 디자인에 맞게 혼합 브러쉬 도구로 만든 걸 이렇게 맞춰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부터는 사실 정답은 없지만 좀 예쁘게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하면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됐고요. 컨트롤 T로 사이즈 조금만 더 줄여줄게요. 네, 이렇게. 여기에 있는 혼합 모드 표준 누르신 다음에 오버레이 눌러주시면 조금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지에 어울리게 혼합이 되고요. 하단에 레이어 마스크 추가, 그리고 그레디언트 도구. 자, 여기 화살표 눌러서 베이직의 검정색과 투명색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이 외곽 부분을 살짝 지워주시면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양감이 느껴지게 조금 만들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이브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동 도구로 약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요. 컨트롤 T 우측 버튼 뒤틀기. 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뒤틀어 주시면 됩니다. 네, 뭐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엔터. 다시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저희가 고급 개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시 컨트롤 T 우측 버튼에 뒤틀기 눌러주시면 그대로 지금 조절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됐다면 역시 레이어 마스크 추가, 그리고 그레디언트 도구로 이렇게 살짝 밑에 지워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입체감이 조금 느껴지게. 네, 그리고 나서 혼합 모드 역시 여기도 오버레이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입력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웨이브 레이어 알트 버튼 누른 채로 복사, 그리고 이동 도구로 밑으로 내려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잠시 지웠다가, 자, 레이어 마스크 삭제, 그리고 컨트롤 T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우측 버튼 뒤틀기, 그 전에 조절했던 이 지금 뒤틀기 상태가 남아있죠. 이렇게 굴곡에 맞춰서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역시 레이어 마스크 다시 추가하신 다음에 그레디언트 도구로 살짝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해둔 텍스트 레이어가 있습니다. 자, 맨 위로 드래그해서 놔주신 다음에요, 그룹을 열어주시면 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 있어요. 자, 드래그해서 여기 레이어 2번 밑으로 놔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4개의 레이어 전부 선택해 주신 다음에요, 우측 버튼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해서 여기에 있는 라운드 쉐입 안으로 전부 들어가게 만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여러분들 글자가 너무 세다 싶으면은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레디언트 도구로 이런 식으로 입체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지워주세요. 살짝씩 이런 식으로. 그러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디자인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감각적인 포스터 디자인 완성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바꾸셔도 상관이 없고요, 컬러를 바꾸셔도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응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느낌의, 그리고 고수 같은 디자인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약간 사이버펑크틱한 느낌으로 사진을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렌디하고 네오한 색보정을 배우고 싶다면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코바였습니다.